이번에 작성해볼 어플리케이션은 조그마한 게임 어플리케이션이에요. 타입 레이스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스타트 뉴 레이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또 다른 것도 좀 있어요. To understand 뭐 좋겠는데, Start New Race 버튼을 클릭하면은 밑에 있는 버튼들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이 네 개 중에 하나 한 버튼이 여기 선택되어서 표시가 됩니다. 그냥 버튼을 클릭해도 버튼의 내용이 위에 표시가 돼요.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타이핑 게임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있는 글자를 그대로 따라서 타이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타이핑 연습할 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오타가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바로 잡으면 다시 원위치 되고, understand에서 또 오타가 발생했죠. 그럼 다시 또 빨갛게 표시가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쭉 다 끝까지 따라서 하게 되면은 이제 S 만 남았죠? 마지막 S 부분만 끝내게 되면은 이렇게 success, 성공했다는 표시와 함께 시간, 입력하는데 걸린 시간과 그리고 기록, 지금까지 기록, 여기에 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꾸만한 게임입니다. Start a new race 버튼 하면은 다시 또 새로운 항목이 이 중에서 랜덤하게 실렉트 되어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겁니다. 할 텐데 중간중간에 음악이 나올 때에는 중단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코딩을 해보셔야 돼요. 코딩을 해보시고 막히는 부분이 생길 때 다시 제가 녹화한 강의를 플레이하면서 저게 저렇게 동작하는 거였구나, 저렇게 작성하는 거구나 라고 학습하고, 또 중간중간에 음악이 들어간 부분, 음악이 나올 때는 또 멈춰서 제가 한번 코드를 작성해보라는 것을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직접 하지 않고 그냥 듣고 이해만 해가지고는 평생 가도 코딩 실력이 그렇게 늘진 않아요. 직접 해봐야지. 그리고 막힌 부분이 생기고 막힌 부분을 새로 어떤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탁 뚫고 나간다 그러나요? 깨쳐 나갈 때 그때 자신의 실력이 늘어난다는 것, 향상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바쁘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가 코드 작성해 보라고 하는 것은 꼭 하면서 수업에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일부 코드가 작성되어 있죠. 이 코드는 지금 appdraft.js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appdraft.js에 있는 이 내용, 지금 여기 있는 뭔가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오죠. 그죠? 여기도 뭐가 빠져있고 write your code here. 마찬가지 여기도 뭐가 빠져있죠. 그죠? 여기도 뭐가 빠져있습니다. your code here. 그래서 이 코드를 완성을 해야 돼요. 완성을 해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면 됩니다. 타임레이스라고 보이고, 또 타임레이스는 이미 방금 봤던 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있죠? 타임레이스고. 그리고 인스펙트 창을 열고, 그리고 인스펙트 창이 열린 상태에서 컨솔을 열어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Hello World 이렇게 하게 되면 밑에 이렇게 컨솔 로고 이렇게 current use text 해서 우리가 입력했던 값들이 쭉 글자 하나씩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동작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봤던 요 appdraft.js. 그죠? 지금 파일 이름은 appdraft.js 파일입니다. 요걸 완성해서 app.js 파일로 만들어 보라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Oh, sugar cane and sugar plum, and the evils of the setting sun. 먼저 해야 될 건 뭐죠? use state를 쓰고 있으니까 여기서 use state를 가져오는 것이 급선무겠죠? use state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코드들을 이 input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value가 들어갈 것이고, 이 value는 어떤 value가 들어가나요? use text가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변화가 발생했을 때, input에 변화가 발생했을 때 onChange가 이렇게 됐네요. 이걸 여기 들어가는 function, 그죠? function이 updated user text라는.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updated user text function이 들어야 돼요. function 뒤에 이런 식으로 들어야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JSX 자체가 뭐라고 순환 무한 루프에 빠지게 돼요. 왜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는지 그것도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코드를 작성해야 되겠죠. 처음에 하는 건 뭐죠? 그냥 바꾸시면 되죠. set user text 불러왔어. 여기다 아규먼트로서 뭘 넣어주면 되나요? 널 줄 거. 이벤트. 그죠? 이벤트의 value 타겟이죠. 타겟의 value. 그리고 이벤트가 입력되어야 되겠지. 이벤트. 그리고 console.log으로 우리가 좀 할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console.log 해서 user text를 console.log 해보죠. 그러면은 다 끝났습니다. 동작인지 볼까요? 그래서 hello. 보시면은 이게 다시 리로드 해서 보시면은 처음에 h를 입력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그리고 이 치면은 한 발 늦게 e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row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되는지 그걸 전에 한번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어디서 설명했는지 긴가민가하네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